두 번째 검찰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죠. 검사가 마치 셀러리맨 화가 되어가지고 정의에 대한 열정, 부패에 대한 정오감, 옛날하고는 다르죠. 이번에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로비스트도 등장하는 경우는 있어요. 극히 일부의 공무원에 불과하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삼류라고 그러죠. 정치가 삼류인데도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관료집단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료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